시청자분들, 제가 여기 오늘 산소에 와가지고 오늘 벌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저는 벌초로 벌초 작업을 한번 해가보겠습니다.
벌써 가야 돼. 아, 저분도 하고 왔다는 거다. 그럼 뭐. 자, 시청자분들, 제가 지금 오늘 묘 상호를 4개를 해야 되는데요. 4개를 해야 되는데,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만 지금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 안경을 안 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. 제가 보이드르기 위해서, 제가 안경을 착용을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수에 다녔을 때는 첫째는 장화입니다. 장화가 좋고요. 장화가 없을 당시에는 등산화를 신었다 한다면은, 그러면은 무릎 보호대, 무릎 보호대만 신고 종이 없습니다. 그래서 장화를 신고, 또 밑에 바지는 안에 바지 하나 입은 데다가 끝에다가 몸패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. 여러분들 그거 하나를 같이 좀 입어주면 좋대. 장화를 안쪽으로 엮고,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받습니다. 자,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한상구 끝나고 지금 재상을 차리고 있거든요. 재상 차리는 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좀, 양해를 구한다. 예.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마다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, 제가 해마다 성묘결에 일어나서거든요. 성묘결에 일어나서고, 절대 첫째도 안 된, 둘째도 안 된, 셋째도 안 됩니다. 오늘 제가 칼날 갖고 서기 때문에, 칼날도 안 된 날로 칼날을 쳐고 있습니다. 큰 칼날이 아니고,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, 우리 시청자분들도 산에 다니신다면, 여러분들도 첫째 안전장구를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나가서. 자,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상구 이렇게 풀 비고 나면은, 너무 위에 깨끗하게 하는 거는 깨끗하게 풀 빈 거를 댈 수 있는 데로 조금 남겨 놓으십시오. 예. 왜 이렇게 조금을 남겨 놓은지 아시겠죠, 여러분들? 만약에 비가 오고, 저 위에 면치로 너무 깨끗하게 되면은, 여러분들 저 위에 뭐가 지금 보이시죠? 저 위에 면치로 하게 되면은, 비가 많이 오게 되면, 뭐지, 이게 봉오리가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풀을 조금씩, 묘 이렇게 근처에는 풀을 너무 바짝 끊어준 건 안 좋습니다. 한 5cm 이상은, 한 5cm에서 한 3cm 이상은 여러분들이 남겨두는 게 큰 도움 됩니다. 묘도 잘 안 넘어갈 뿐더러. 그래서 풀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. 다른 데는 이렇게 저 위에 보다시피 지금 깨끗하게 지금 해놨잖아요. 저렇게 깨끗하게 해놨는데, 저거는, 저거 내가 한 게 아니고, 다른 사람들 겁니다. 또 바로 요 위에, 요 몇 발 안 됩니다. 또 요 위에 가면은 또 한 상구가 있고, 또 저 위에 가서 또 두 상구 또 해야 되거든요. 앞으로 세 상구 좀 남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전장구 대해서다든지,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해봤습니다. 뭐 그렇게 이야기 맞는 거는 아닌데. 그리고 요 그 저거 앞치마를 여러분들의 착용을 하십시오. 그러면 안에 풀 같은 거 들어가지 않거든요. 이 앞치마를 거꾸로 착용을 하셔야지 좋습니다. 앞에 뭐 소주 같은 거, 뭐 글자 같은 게 적힌 거 있는 건 안쪽 부분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. 자, 시청자분들,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한번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